タラッタッタッタッタララタラッタッタッタッタララタラッタッタッタッタララタッタラタラタラタラタッタタラッタッタッタッタッタラララタッタッタッタッタッタラララタラッタッタッタッタララ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걸 신청을 했는데 이런 거 해보는 거 어떨까 제안 딱 들었을 때 제안은 없었고 통보만 그러면 뭐라고 설명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가족 사진 우리 찍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일주일 전에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된다고 해서 난감했어요. 이제 안 하면 안 될까? 되돌릴 수 없나? 에이. 제가 6월 달에 처음 만났는데 장모님이 그때 만나서 그 다음에 들려온 얘기가 가을까지 결혼하지 않을 거면은 만나지 마라. 강력한 통보를 주셔가지고 그럼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울렁뚱땅 결혼하게 됐어요. 저 부모님도 이제 몸이 조금 편찮으세요. 그런 부모님의 저는 내가 다 결혼 준비해야 되고 내 스스로 힘으로 나는 살아야 된다.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오빠의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 가슴이 되게 좀 뭉클한 부분도 있었어요. 날카롭고 항상 긴장해 있고 날이 서 있었고 좀 이런 표현이 많았는데 이제 오빠 만나고 편해 보인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편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가장 달라진 건 이제 두 사람의 풍채가 결혼하니까 너무 잘 차려주더라고요. 아침 또 따뜻한 밥에. 아, 이게 결혼이구나. 너무 좋았었는데, 첫애 딱 낳고 나니까 밥을 안 해주더라고요. 밥을 안 해줬었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적응돼가지고. 살도 좀 빼야 되고. 저녁밥은 잘 차려주니까,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병원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느낀 게 정말 아프지 말자. 제 병 간호하는 와이프 보면서 너무 좀 가슴도 아프고 이제 아파 보니까 정말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제가 가족들 곁에 없는 상태에서 와이프가 또 얼마나 힘든가 그런 것도 한번 많이 생각했고 평소에도 좀 더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It's okay. 아이들 아빠로서 그리고 또 남편으로서는 글쎄 이렇게 말하면은 듣는 분들이 막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에요. 항상 감사하고 그냥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남편이 아프고 나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게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이 청년이 아니구나 정말 아저씨구나 하는 게 이제
느껴지고 좀 서글퍼지고 또 저 사람 얻기 위해 놓인 좀 삶의 무게가 많이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짊어지고 항상 서로 힘이 되면서 아이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부모로 또 부모님들한테 효도하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다짐하고 싶네요.